이렇게 해볼래. 그러면 좀 낫죠? 예. 저번 시간까지 강의한 것 중에서 뭐 어려운 게 있으면, 뭐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만 받을게요. 대답은 강의 시간 중간중간에 삽입을 할 거고요.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받는 이유는 이게 사실은 4학기 동안 가르칠 것을 며칠 안에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이 중간에 내가 상세하게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만큼을 알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설명을 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상세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간결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알기 위해서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스님이 얘기했던 그 선종의 견성과 예의 비교는 지금 이제 부사론 금강경까지 하고 나서 마지막 끝에서 끝날 비교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있는 것이 기초가 있어야 비교를 하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질문이 있을까요? 그 네. 무의법에서 예, 택렬, 비택렬, 허공에 대해서 나중에 시작될 때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 알 필요는 없어요. 프라티상키야, 어프라티상키야. 그래서 각각의 대응에서 사라지는 번뇌, 그 다음에 아호시 까르마, 대응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져버리는 거. 그래서 그건 뭐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먼저 이제 신경 쓸 게 되는 프라티상키야, 택멸이거든요. 자, 그러면 택멸하면은 부사론에서 우리가 부사론의 번뇌를 열 가지 아노사야, 잠재적 성향이라고 현대적으로 합니다. 잠재적 번뇌, 성향, 인간에게는 어떤 성향, 인클리네이션 있잖아요. 그 성향이 크게는 열 가지인데 그것을 욕계, 색계, 무색계가 각각 33, 32개. 그래서 다 합치면 몇 개가 되죠? 98개. 벌려놓으면 98개고 기본적인 재료는 10개예요. 그 기본적인 재료 10개가 이지적인 번뇌가 있고 그 다음에 감성적인 번뇌가 있어요. 그렇죠? 이지적인 번뇌는 오해에서 생기는 번뇌예요. 됐어요? 이지적인 번뇌는 오해에서 생기는 번뇌. 그래서 오해가 풀려버리면, 그러면은 해가 뜨면 어둠이 사라듯이 풀려버리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다르샤나 해야, 봐서 사라집니다. 근데 감성적인 것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원래 사랑도 미움도 없어 라고 자선을 딱 해놨지만, 누가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내 생각에 봤을 때 정의의 개념에서 틀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 옳고 그르고 라고 하는. 이제 우리 보은사에서는 부전스님이 얼마나 힘이 센지, 내가 예불로 안 나오면 반드시 잔소리를 하는. 내가 주지 대행할 때도 주지한테도 자주를 그렇게. 그 스님은 자기 신념이 있는 거야. 용납이 안 돼.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옳고 그르다고 하는 그런 개념, 이제 그런 개념을 통해서 이제 짐작이 된 거야. 오랜 습관이 된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사랑과 미움으로 이제 변하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으로 이제 변해요. 오래전에는 그게 이제 감정적으로 진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견해에서 시작되지만 오래 습관이 되면 감정으로 이제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감정적 번뇌는 안다고 해결이 안 돼요. 이것은 그만큼 숫자만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닦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바나 해야 닦아서 수행해서 버려지는 번뇌예요. 그래서 다르샤나 해야 보아서 사라지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여섯 가지가 있었죠. 여섯 가지가 있었는데 그 여섯 가지가 뭐냐면은 다섯 가지 견해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의심이죠. 다섯 가지 견해와 관련된 것은 뭐냐면은 오온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카야들스, 그 다음에 인연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허무 단멸되는 것이다고 생각하는 거, 변직견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예요? 이건 주사금에 있는 내용이에요. 겐지스 강물에다가 몸을 씻으면 번뇌가 사라져서 천상에 갈 수 있다는, 현재까지 믿고 있는. 그래서 바라나시에 죽을 때가 되면은 브라민들은 반드시 한 번씩 참배를 하려고 해요. 천상에 간다는 게. 이런 것들을 신라를 갖다 빨아봤다. 잘못된 계급식이요. 사성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견, 믿자들 수도 그것이 이제 사견이고, 그 다음에 이 수행에 의해서 끊어져야 되는데 그 낮은 그 감정의 상태에 집착하는 거, 그런 변치, 이렇게 다섯 가지죠. 그 다음에 사성제와 인과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의심, 이렇게 여섯 가지.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다르샤나 해야. 그래서 이 여섯 가지의 번뇌들을 프라티팍샤, 대치되는 것에 의해서, 대치되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그 수행을 하는 것, 그래서 소멸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쌍키야 니로다. 그러니까 택멸, 택하에서 그래서 하나하나 소멸하는 그런 이제 니로다, 소멸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프라티 상키야, 그 앞에 프라티 앞에 있어요. 그 상키야 하나하나 숫자대로 딱딱 대치해가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 택멸이라고. 이 열반의 하나의 그 저기를 얘기하고 그냥 열반이라고 생각해요. 하면 돼요. 그다음에 아까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이제 그 허공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데 우리 불교는 관심이 없어서 허공이라고 대충 번역하는데 원래 그 인도 철학에서는 아까샤는 에테르, 그 허공을 이루고 있는 근본적인 성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멸을 초월하고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그냥 일반적인 허공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은 이런 것은 생하거나 멸하거나 하는 그런 법칙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무의, 그다음 어선스크르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만들어지면 생하게 되거든요.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까 해체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불생불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론의 1장 1절 기억나시죠? 아는 본 사람은 기억나고 안 본 사람은 기억 안 나겠죠. 그래서 하나도 아니고 여럿도 아니고 그 다음에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러한 중도를
오라신 시바 그런 그 성스러운 분께 여기서 시바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되고 부처님 시바가 시바 신도 있지만 시바가 성스러운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이제 성스러운 분께 비유합니다. 1장 1절에 8개야 8개인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뭘 얘기하겠어요? 지금 이 그 사바세계에 경험하고 있는 경험적 실제를 얘기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험적 실제 불생불멸이고 그 다음에 하나도 아니고 여럿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존재할까요? 대답해봐요.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없다고 네. 바로 다 그런 거 경험적 대상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중론 1장 1장에서 나는 무엇을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다. 27장 동안 그 자세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중론에서 열반에 대해서 나는 지금 말하려고 한다. 그래서 열반의 상태는 이렇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2장에서 반인형품을 얘기하면서 열반의 상태는 당연히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고 수밧도도 아니고 빠라도도 아니고 우밧도도 아니고 너힛도도 아니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타자에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스스로와 타자에 의해서 우밧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힛도 그런 모든 것을 벗어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주어를 오해하면 큰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여기에서 주어가 열반인데 이것을 우리가 그 설치 후에 생각하는 그런 유의법이나 그 다음에 그 테라바다에서 생각하는 그런 색심 신소를 주어로 딱 놓으면 그러면 엄청난 이제 불일치가 발생하고 서로 이제 옳다라고 주접을 하곤 하는데 100년 동안 싸우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남의 자식 잡고 싸우는 이제 그런 경우가 나는 불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경우. 그래서 우리는 중간학파에서 다루려고 하는 주어는 무엇이냐? 초기 불교에서 다루다가 무기로 딱 남겨놓은 거예요. 이거는 체험해야만 되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갔다 왔다 해봤다 아무런 영향가도 없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딱 어비어그렸다로 그래서 무기로 이렇게 남겨놓으신 것들이 이제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셨는가요? 야마카 숫다. 야마카 쌍품이라고 하죠. 그 야마카 숫다에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거기에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열애라고 하는 것이 사후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질문이 나와요. 열애라는 것이. 나중에 금강경에서 이 질문도 나오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다룰 거예요. 근데 한번 워밍업으로 얘기해보자고.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양심에 손을 넣고 솔직히. 열애가 열반을 성취한 후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틀려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학인 때 틀려야 나중에 교수사가 되어서 망신을 한다. 학인 때 틀리지 않으면 나중에 교수사가 되어서 곤란해져. 지금 막 마음 놓고 틀리고 왜 그게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 왜 그 말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체험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를 그거를 아주 이제 상세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열애의 그 열반 이후에 열애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한번 얘기해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않는 거?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디에 빠지냐면 니힐리즘. 니힐리즘을 뭐라고 하죠? 허무주의. 허무주의에 이제 빠진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왜 니힐리즘 허무주의에 빠지는지를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자기가 납득을 해야 돼. 이거 납득을 안 하면은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아무래도 나갔잖아. 그거를 고민을 하고 자기가 납득이 돼야 돼. 왜 열애가 그러면은 니힐리즘에 속하는지. 자, 반대되는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열애가 스님은 스님은 열애가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너무 거시기 할 것 같잖아요. 저는 있다고 얼핏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있다는 쪽으로 있다는 쪽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끄럽게 수행을 내놓고 없는 무자로를 가면 너무 허망하지 않느냐. 그래서 뭐 어떤 상태로든 불안했다 미묘한 상태로든 존재해야 그래야 신심이 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없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데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 그러면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다르려면은 그 시대가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발달이 돼 있는 시대에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논리가 전혀 발달이 안 됐는데 거기서 논리를 외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회가 논리학이 발달되까지 그 말을 하려면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다루려면 철학이 발달되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초기 불교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 우리는 기원전 2세기에 기원 후 2세기에 기원 후 5세기에 나오는 것은 그 시대의 그러한 논리학과 그 시대의 유식이 나올 때는 심리학이 발달되어서 육파철학과 불교 다 심리학적으로 자기의 종교를 설명하는데고요.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는 힌두교와 불교가 존재론으로 아토미즘으로 이 세계를 설명하는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기원 후 4세기 이후에서 8세기까지는 논리학이 한 3세기 후반부터 그 다음에 8세기까지 논리학이 인도 전체를 강타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리로 자기의 종교를 다시 한번 다 재설명을 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이 불교만이면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와 똑같은 시기에 있는 다른 그 힌두교들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논서를 읽게 보면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전혀 허물이 없는 거죠. 그 시대의 트렌드에 그 인도라는 사회, 그 사회를 떠나서 종교를 말할 수가 없거든요. 용수보살은 이제 팔종의 조사라고 우리에게 알려졌지만 알려지지 않은 게 있어요. 논리학의 대발. 인도에서 그 당시에 용수보살과 논리적으로 대등을 해가지고 용수보살을 당해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논리학의 대발. 그래서 우리는 그 중론의 마디아마카 사스트라를 그것을 이제 읽어보게 되면 아주 정치한 논리를 사용해서 이분은 무엇으로 해서 해탈을 간접 증명하려고 해요. 해탈은 포제티브, 긍정적인 언어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해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구죽창, 입만 열었다면 벌써 이유법에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해탈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없어요. 해탈에 반대되는 것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기 위해서 해탈을 간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 이름을 몰라.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 이름을 다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이 강사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방법이고 직접적으로 나를 등현수입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깥의 것을 그것을 부정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를 추측하게끔 하는 방법이 이제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중론에서 사용했던 용수고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논리하게 대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열애가 유무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 안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양압과 숫자를 이제 읽어보면 이제 아주 정확하게 대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그 양압과 숫자를 좀 준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야마카 숫자로 들어가기 전에 할 것은 하고 들어가야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스님이 질문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됐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 허공 그 자체보다도 허공을 구성하는 그 물질 때문에 그 근본이 원료 무입법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무입법. 그래서 그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에테리라고 하는 그 상태는 그것은 생한 적도 없고 소멸한 적도 없다. 그래서 생하거나 소멸하는 때가 있으면 무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하거나 소멸하지 않을 때도 뭐라고 우리에게 언어로나 아니면은 육체적으로 시각으로나 경험될 수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야 무이법이. 그래서 여러분들 구사론의 무의를 얘기할 때 프라티상키아 니로다 탱멸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는 그 뭐라고 할까 개념에 그렇게 속하는 것이고 그 탱멸이라고 한다면 테라바다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니르바나 하나를 무의로 한다 그렇게 생각해도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 하나로 무의법은 열반 하나로 그렇게 믿어도 괜찮은가요? 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정리해야 될 것은 불교의 모든 수행 방법은 사마타와 비파시아나로 다 귀결된다 라고 하는 것을 그걸 하나하나 납득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근데 이 관, 그 밑바시아나로서 보아서 사라지는 번뇌를 끊고 사마타로 바하바나 해야 닦아서 사라지는 번뇌를 다스린다. 그리고 이것을 견도와 수도라고 한다. 자, 이게 이제 정리 좋아요. 그래서 지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관이라고 수소단과 변소단을 이제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수소단을 다스리면 수도, 변소단을 다스리면 변도. 여기까지는 정립이 됐죠? 스님, 여기까지는 정립이 됐죠? 스님이 1학년이라고 했죠? 2학년입니다. 스님이 1학년이라고 했나요? 1학년이 이해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대답을 해볼게요. 좋았대요. 스님은 뭐 연구관이라고. 그러니까 스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내가 오해. 내 지시한테 가물가물 해야 돼. 그래서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이제 더 나가보세요. 우리가 탐진치라고 했을 때
탐지는 견옥일까요, 수옥일까요? 치는 견옥일까요, 수옥일까요? 견옥. 치는 견옥, 탐지는 수옥. 이렇게 계속해서 불교가 연결이 돼야 하세요. 자, 그래서 탐지는 선종으로 닦아야 되고, 치심은 정견으로서, 지혜로서 다스리겠지는, 이제, 그러니 이제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견도는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수다원, 과, 수로따, 아빤나, 팔라에서, 그 다음에, 수도는 어디에서 얻어지는 거죠? 수도는 사다함에서 아라함의 그 번뇌를 끊어서, 그래서 아나함까지의 번뇌를 끊어서 아라함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사카다, 사카다 가미는 무슨 말이죠? 일왕래라고 하죠. 어디를 한번 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 세계를, 욕계를, 욕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욕계에 대한 거시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욕계에 대한 거시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함은 욕계에 대한 그 탐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수다원은 잠재적으로도 그 다음에 표면의식으로도 욕계에 대한 탐진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다함은 표면적으로 탐진은 사라졌지만 잠재적인 탐진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 잠재적인 것을 한번 해결하고 수다보로 이제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쳐다보러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아나함의 상태에서는 욕계에 대한 탐진이 탐하고, 그 다음에 미워해야 될 것이 전혀 없어 버리면, 그러면 이제 다시 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나감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뭐가 남았어요, 아직? 욕계는 안 오고 싶어도 어디를 가고 싶죠? 구경천. 구경천이나 아니면은 무색계의 유정천, 요 두 개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 열반에 가는 길에 잠깐 한번 들렸다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재미없으면 없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이제 해탈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이제 애착이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애울 때 간결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다사상요자나를 간결화시키는 작업을 후기 불교로부터, 그래 애우기가 쉽잖아요. 문명이 발달했는데 옛날처럼 TV도 라디오도 없는 그런 세상하고 TV 라디오가 있으면 생각보다 많아서 애울 것이 많이 애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혹 이 되는 것이 다사상요자나에서 견옥은 몇 가지죠? 세 가지예요. 근데 그 다사 아누사야에서 견옥은 몇 가지죠? 여섯 가지. 다섯 가지의 사견하고 관련된 것과 의심, 그렇게 해서 여섯 가지예요. 이 중에 가장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것을 뭐라고 보면 될까요? 유심견이에요. 이게 납득이 안 가면 이제 고요히 관찰을, 시간을 줘서 관찰하고 보면 유심견이 사라지면 나머지는 그냥 잡초처럼 저절로 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심견이에요. 그래서 이 견도에서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유심견.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아에 대한 집착이 다스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나이라뜸냐, 아뜨마 나이라뜸냐라고 산스크리트에서 얘기해요. 나이라뜸냐가 뭐냐면은 그냥 무아를 아뜨마 나이라뜸냐라고 해요. 그래서 수다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된 실체를 보아서 그렇게 수다원을 성취하고 현혹을 다스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사상요자나에서 그러면은 일곱 가지 남아 있는 것을 전부다가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수혹이라고 혹은 수소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누사야 가운데서는 그 열 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남죠? 탐, 진, 만, 무명 네 가지가 남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부사론에서는 수혹으로 그렇게 봤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 남으시면 한번 이 일곱 개하고 네 가지가 거의 같은 것을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를 천천히 여유 있게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방향의 그 수혹이 다 닦여지는 것, 이 수혹을 후대에 와서, 후대 가지 말고, 먼저, 이 수혹을 가장 공통적으로 얘기하면은 결국은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에 있는 서류치입으로 얘기하면 탐진만 무명이 무엇에 대한 탐진만 무명이냐면은 욕계의 탐진만 무명, 색계의 탐진만 무명, 무색계의 탐진만 무명이에요. 서류치입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사상요자나에서 봤을 때 그 일곱 가지가 처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탐진이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뭐예요? 루바라가, 아루바라가. 그래서 새끼에 대한 애착과 무새끼에 대한 애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마나, 프라이드, 교만. 그 다음에 우다짜, 들뜸. 이 들뜸은 무엇에 대한? 새끼와 무새끼에 대한 애착 때문에 오는 들뜸. 여러분들이 가만히 자기 심장 근처를 살펴보면 뭔가를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큰 들뜸이 있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가지고 완전히 그 순간적으로 판매에 들어서 좋아하는 것이 딱 끊어지면 심장 있는 데가 아주 막 정지되어 있는 거죠. 들뜸은 뭔가를 내밀하게 좋아하는 게 있을 때 어떤 표정에 대해서 들뜸이 생기게 돼요. 그 다음에 무명. 이렇게 이제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전부 다 연결이 뭐로 되냐면 무명이 무엇에 대한 유명이냐면 새끼에 무새끼에 뭔가 즐길만한 것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명이에요. 이쪽에서는. 그래서 전부 다 새끼에 무새끼에 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한 집착이라고 다사상요자나와 그 다음에 다사아누사야에서 볼 수가 있고 이거를 후기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계, 색계, 무색계는 내가 경험하는 대상이잖아요.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다르마, 담마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담마라이트라미냐를 법공이라고 하는데 법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상에 대해서 집착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뜨마나이트라미냐 아공이라고 하는 것은 유신견 자아에 대해서 집착이 없는 상태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열 가지의 그 상유자나와 열 가지 아누사나를 그것을 크게 과목을 치면 두 가지로 딱 남는 거예요. 나와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하는 대상, 그 대상은 여기에 대한 집착이다 라고 둘로 나누는 데에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줄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불만이 없으면 그 다음에 중간악화하고 그 다음에 유신악화에서 아공과 복공을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리 없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승을 바라볼 때 크라프트드 마야나하고 그 다음에 스피릿 오브 마야나하고 구분을 이거를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초기 불교도 여러분들 스리랑카나 태국 가보면 힌두교 신들이 막 얽혀가지고 거기도 크라타드 테라바다도 있고 어디든지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고인물이 생기는 것이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조가 그래서 계속해서 500년마다 여러분 밭도 뒤집어줘야 되잖아요. 뒤집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왕조도 뒤집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종파도 오래되면 타락하게 돼요. 그것이 어느 종파를 막론하고 그래서 대승이 타락한 대승을 대승으로 나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내 심리적인 뭐가 삐뚤어져 내 심리 속에서 뭔가 태어나지 않은 뭔가 과거의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승의 그 순수한 대승은 초기 대승 그 다음에 중기 대승까지는 이제 봐줘도 되는데 후기 대승이 그 밀법하고 밀교가 아니고 밀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밀법은 이 딴트리즘은 갑자기 그 인도 사회에 들어가지고 불교와 힌두교 양쪽을 강타해버렸어요. 많은 학자들은 힌두교가 불교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면 동시에 그 일어난 어떤 그 무브먼트예요. 인도에 동시에 힌두교에도 그 전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다음에 불교에도 그 밀교적인 증상이 동시에 강타하고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도의 역사를 자세히 아는 것도 우리는 모든 오해로부터 자유롭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후기 그게 이제 들어오면. 그게 잘못 악용이 되면서 힌두교도 타락하고 그 다음에 불교도 타락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크라타드 마야나를 나는 별로 안 다루고 싶어요. 그 처음에 이 마야나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 스피릿 정신 그 부분을 이제 우리는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에 대한 집착과 그 다음에 법에 대한 집착이 가장 근원적인 번뇌이고 이 번뇌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렇게 어떻게 해서 우리는 아와 법으로 리듀스 줄여지게 됐는가 그리고 어떻게 금강경에서는 아트마와 그 다음에 잠마 금강경 32장 속에서 크게 이 아를 그 부시는 아의 실체 없음을 보여주는 그 다음에 잠마의 실체 없음을 보여주는 그 다음에 아가 그 다음에 법에 집착하지 않을 것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그 중관악화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아공과 법공을 단순한 이해의 상태로 그렇게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면은 아공과 복공은 이해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 상태, 법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아공과 복공이라고 오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또다시 대승에 대한 이제 오해가 발생하게 되는 그래서 유신결이 사라졌다.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한 법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다. 초기 불교에서도 설치교에서도 단순한 이해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그거는 아무리 많이 가도 어디까지 가죠? 전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착까지 다 사라져야 수도와 무학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자세
변도와 수도와 우하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것을 그것이 유가중간학파와 그 다음 유식학파에서도 이 태도를 그대로 견지하고 있고 선종에서 돈호 돈수라고 하는데 하나만 얘기하자면 뭐 점호 점수 돈호 존수 그 다음에 돈호 돈수 이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 이 오는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견호과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수는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수호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견호과 수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